공연계에 살아있는 시조새, 콘서트계의 시조새, 어디 계신가요? 얘들아, 어디 계세요? 이 오른쪽을 보여요. 어디? 어, 형? 아, 형 다리 아프세요? 못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어떻게.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 오늘부터 존댓말 하려고 해요. 아, 사실 맨날 반바지 입고 횟집에서 보다가 이제는 시장판에서 노래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어. 그래가지고 존댓말 하려고 원탁씨. 제가 현대 시절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명 트로트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흔쾌히 출연을 결심해 주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요. 뮤직비디오에도 선뜻 출연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콘서트에서도 사실 저는 게스트를 할 생각도 없었어가지고 MR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형님이 영탁이 내 요즘에 좀 꽂힌 애가 있는데 얘가 노래가 되게 재밌어, 네가 왜 군사만 부르는데 영탁이 왔니? 형 왔습니다, 나와봐. 갑자기 나오라고 하더니 본인 콘서트에서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근데 그 문제는 예전처럼 제가 이렇게 큰 데서 했어야 반향이 있는데 소극장에서는 20년 있었어요, 사람이. 그래서요? 농담이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놀란 게 사실 저도 이제 공연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너도 많이 늘었어 지금. 형님 조금 터지면 노래하시더라고요. 알았어. 요건 얘기할게요. 아니 저는 감직해요. 역타기가 진짜 대단한 게, 와, 아까 제가 와서 공연 준비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해서 병이 났다, 금방 갈게, 그때 걱정 말고 두 곡만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다 놨는데 팬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가니 내가. 막 박수 치고 왜 이러고 들어왔어. 내가 나가면 저거다. 문제점은 지금 가잖아, 김장훈 저거. 우리 없어. 저따기 형이야. 그만이 좀 있다가 내 곡이면 되겠지 나가려는데 누가 어디니 인터뷰한대요. 인터뷰요? 지금 8곡 들었어. 아니 지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맙다고요. 네, 아무튼 저한테 고맙다고요. 정말 감사한 형님.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경이로 갖고 왔구나. 아, 내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냥 최고.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네.